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들 TV입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유의하실 점과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후유장애 보험금 잘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증권을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일반 상해 후유장애, 재해 장애 특약 등 땡땡 장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후유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이런 경우라면 80% 이상의 후유장애 상태가 되어야지만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이냐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하고 계시면 원인이 상해로 발생한 후에 장애여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질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애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상해 사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응급실 기록지나 초진 기록지 등의 병원 의무 기록이나 119 구급일지, 산재 사고라면 산재 관련 서류,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장애가 남은 부위를 어떤 항목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후유장애는 관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애가 평가되는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해당되시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약 ADLS로 평가 가능하지만 팔다리의 운동장애로도 평가가 가능하고 이중 높은 것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에서는 현재 평가 시점에 후유장애가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속 호전 중에 있는 상태에서 후유장애 진단이 된다면 의학적으로 한시장애 혹은 추후 재평가로 인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후유장애 판단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후유장애 판정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입니다. 약 6개월 정도인데요. 외상 후 1년인 안구의 운동장애나 외상 후 12개월 후인 신경계장애, 외상 후 18개월 등의 정신행동 등의 장애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애 판정 시점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 진단서는 꼭 주치의에게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상급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상급병원의 장애 진단서를 조금 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보험금 지급 받아가라고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후유장애가 해당이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본인의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후유장애 보험금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도움되는 보험보상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